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차 IRA 대형 전공법, 앨라바마 첫 전기차 12월 생산,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30만 대 플러스 알파, 조지아 공장 도로 인프라도 확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미국 IRA법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IRA 발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지아 전기차 공장의 착공 시점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0월로, 그리고 알라바마 공장 첫 전기차 생산 시점도 올해 말에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아도 내년 하반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려던 SUV, EV9 등을 조기 양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죠. 여기에 미국 조지아와 조지아 공장과 조지아 항만을 직통으로 잇는 현대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래요. 현대차 IRA 대응 전공법, 앨라바마 첫 전기차 12월 생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는 12월부터 미국 앨라바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산타페 생산은 당초보다 한달 앞당겨 이달부터 생산한다라는 것이죠. 미국 내에서 생산한 하이브리드,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에서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현에서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의 발효에 대한 다른 자구책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빨리 이러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5일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현대차 앨라바마 공장은 당초 10월 하이브리드 산타페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달부터 생산을 시작합니다.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생산 시점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12월부터 생산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죠. 앞서서 현대차는 지난 4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과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미국 생산을 위한 앨라바마 주 정부와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오는 10월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시작을 해서 12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한다고 밝힌 바가 있죠. 당시 현대는 미국 앨라바마 공장에 3,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앨라바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과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현지 생산을 결정한 것이죠. 당시 계획으로는 10월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시작을 해서 현지 생산 제네시스 GV 70EV 모델을 내년 상반기에 선보인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IRA에 대한 전공법으로 IRA 시행령인 올해에 생산을 시작한다는 방침으로 바뀌었죠. 현대차는 앨라바마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산타페 생산한 뒤에 이를 토대로 제네시스 GV 70 전동화 생산 라인에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제거한다라는 계산입니다. 해당 생산 라인에서 GV70 외에 다른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설비로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위해 조지아 EV 공장 건립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인데요. 미국 조지아 공장 30만 대 플러스 알파, 조지아 공장 도로 인프라도 확정입니다. 5일 미국 조지아주와 업계에 따르면 조지아주 주정부는 최근 현대차 EV 공장이 들어서는 부지 인근 도로 인프라 개발 계획을 확정시켰습니다. I-16 중앙고속도로와 조지아 204 국도를 잇는 강변도로와 US 80 고속도로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죠. 도로 인프라 확장에 맞춰서 현대차 EV 공장 인근에서 로터리도 새로 깝니다. IRA에 대응하는 유일한 파이법으로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을 꼽히는 가운데 현대로가 윤곽에 드러내면서 현지 공장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조기 착공 및 완공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이미 2009년부터 기아 공장이 가동 중이며 SK 온 역시 투자금 26억 달러 규모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조지아주 그리고 앨라바마주에 대한 지금 현대차와 SK온 공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현대차의 앨라바마 공장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준공을 해서
생산 차종이 소나타, 투싼, 산타페 이 정도 되고요. 지금 기아의 조울지아 공장은 2009년도에 준공을 시켜서 여기서 생산된 게 K5, 소렌토, 텔루라이드 이렇게 됩니다. SK 온 공장이 지금 준공은 2021년, 완공 자체가 202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울지아 신규 공장, 이게 EV 전용 공장인데, 지금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품을 들어와서 바로바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도 가깝게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차가 속도를 내서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더라도 최근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와 EV6의 생산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에서 전년 대비 73.1% 증가한 39,484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현대차가 전년 대비 176.2% 증가한 18,328대를, 기아차는 471.6% 늘어난 21,156대를 전체 자동차를 판매를 했죠. 이중 아이오닉5와 EV6가 각각 15,670대, 그리고 EV6가 14,284대. 자, 지금 보시면 압도적으로 아이오닉5와 EV6의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지금 18,328대 중에 아이오닉5가 15,670대, 그리고 기아차와 같은 경우는 21,156대 중에 14,284대가 EV6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오닉5와 EV6가 여기서 빠른 생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아직까지 역부족이다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흥행에 힘입어 현대차 기아의 올 1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은 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뒤를 이어 2위로 치고 올라갔는데, 이번 인플레 감축법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한 지금 7월달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7월달은 다시 GM에게 떨어져서 3위로 전기차 부문에 떨어진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IRA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IRA가 만약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오히려 포드에까지도 뒤처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속도를 내고 있어요. 가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올려드렸습니다. 하나 더 올려드린 것이 윤 대통령의 펠로시 패싱에 대해서 미국의 한국 기업의 패싱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